그리고 장근석 배우님, 이민아 배우님, 서석태 배우님 자주 모시겠습니다.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입니다. 네, 감독님과 주연 배우님들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감독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출연 연출 김홍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미디어에서 부동한 영화학생 김정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에서 천만 연애 같은 유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오성성 역할을 맡은 허성태입니다. 제가 항상 뭐 이미지에 맞는 배우를 찾고 또 배우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보고 하는 편이 있고요. 이번에 그 미국 배우님들 모두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 캐릭터들을 잘 소화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오랜만에 컴백을 하는 작품이어서 어떤 모습을 저를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구동환이라는 미키라는 드라마에서 구동환이라는 캐릭터를 맡으면서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던 뻔했던 저의 모습을 한번 탈출을 해보는 게 새로운 도전이지 않을까 싶어서 네, 수염도 좀 길러보고 좀 거친 남자를 표현을 해보려고 좀 절제도 많이 하고 하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네, 해석을 어떻게 굳이 따로 뭐 제가 해석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냥 극본 대본에 너무나 자세히 그 사람의 그러니까 노상천에 대해서 자세히 작가님께서 잘 써주셨고 현장에서 감독님께서 연출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잘 따라갔습니다. 감독님과 되게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리고 중점이 됐던 거는 과거와 현재라는 그 시간을 넘어서서 그 나연이라는 인물이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는 감정과 어떤 목표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동안 형사님으로 제 앞에 서 계셔서 오늘 너무 제가 연기를 더 몰입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꺼졌을 때도 어떤 정말 선배로서의 유쾌하고 편안하게 현장을 유도하는 그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고 함께 연기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어떤 특정인을 뭐 모델로 삼았다기보다는 저희가 그 2000년대 초중반 시기에 많이 일어난 국내에서 많이 일어났던 사기 사건들을 많이 취합을 해서 이 작품에 녹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작가님의 개인적인 경험도 좀 있으셨고 그런 부분들을 다 모아서 새로운 작품으로 가져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해왔고요. 네, 뭐 특정인이 딱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의 기간까지 생각하면 정말 5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갔었던 것 같은데 사실 어떤 작품 이렇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줄은 저도 잘은 몰랐었으나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시간의 기다림들이 헛되지 않게 제가 소중하게 품었던 대본이 아마 미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5년 동안에 충전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그 한 번도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쉬어본 적이 없는데 쉬었다기보다 정말 하고 싶은 그냥 그 삶을 많이 즐기면서 좀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물론 그 중간에 대본도 많이 보고 끊임없이 연구도 많이 하고 배우고 싶은 것들도 많이 배우고 그렇게 지내다가 5년이라는 시간이 됐는데 그 시간에 참 누가 되지 않을 만큼 현장에서 최대한 좀 감을 많이 이끌려고 감독님한테도 굉장히 많은 그 상의와 의논이 있었고 배우분들과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최대한 어떻게 하면 좋은 그림을 만들 수 있을까를 오랜만에 그 현장의 분위기를 느껴보니까 결국에 아 너무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라는 그런 기쁨도 좀 맛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현장이 되게 즐거웠고 의미 있는 뜻깊었던 작품이었습니다. 네,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억지로 제 모습을 탈피하려고 했을 때에 거기서 나타나는 그 부조화의 경우도 참 많이 의심스럽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프로덕션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상의와 분장부터 시작해서 몸짓이라든가 액팅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좀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배우의 입장으로서는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를 한번 부셔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과거에 제가 이태원 살인사건이라는 영화를 했을 때 저 친구가 저런 연기를 할 줄도 아네? 라는 말을 들었을 때처럼 되게 카타르시스를 느껴보고 싶다라는 욕심도 있었고 그래서 아까 드렸던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뻔했던 장근석의 모습보다 그 뻔한 장근석을 부셔뜨리고 새로운 나를 뽑아보고 싶다라는 욕심 그게 아마 5년간의 기다림의 끝에 인고의 시간 동안 느꼈던 결과, 목표? 네,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자들이 앞으로 어떤 지점을 잘 봐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사실 대본을 보고도 너무 짜임새 있는 대본에 굉장히 홀려서 홀린 듯이 대본을 읽어 내려갔었는데 이렇게 저도 오늘 저희도 처음 봤어요. 다. 네, 하도 안 보여주셔서 오늘 이렇게 큰 스크린으로 처음 봤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야기들이 굉장히 세밀하고 촘촘하게 박혀져서 표현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처음 보는 장면이었지만 같이 사건을 쫓아가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예상 범위를 벗어나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이 다음에는 무엇이 나를 더 홀리게 만드는 것인가 라는 그런 좀 긴장감이 아마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드라마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뭐 손에 땀을 주면서 같이 사건을 쫓아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노상천이라는 역할이 이제 시대별로 또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좀 긴 시간에 어떤 다른 모습들을 당연히 표현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시작이 됐었고 그래서 이제 저도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기본에서부터 시작해보자 뭐 말의 속도, 톤의 차이, 뭐 제스처의 차이 뭐 이런 걸로 시작을 해보자고 했는데 이번 그렇게 시작했지만 작업을 하면서 좀 신기한 경험을 했던 거는 우리 감독님하고 우리 장진 분장 감독님께서 또 힘을 주셨던 분장이나 또 의상에서도 많은 차이점을 힘을 주셨는데 그런 작장들을 하고 그런 분장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목소리나 톤의 변화가 굳이 이렇게 내가 꼭 해야지라고 의지를 가지지 않아도 그 작전과 분장을 하면 그런지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참 분장과 의상의 힘이라는 게 또 어떤 건지 이번 작업 안에서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따로 참고를 막 했던 작품은 따로 없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뭐 이제 악역을 아시는 바와 같이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이 대본 읽자마자 그리고 감독님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단어가 이번 작품을 통해서 악역의 종합 백과사전을 쓰고 싶다 라고 해서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1, 2화 되게 힘을 많이 준 부분도 있고 뭐 힘을 많이 뺀 부분도 있는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이 노상천이라는 인물이 어떤 약간 연대기적인 구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오랜 기간을 한 역할이 오랜 기간을 지내는 시간을 또 제가 연기적으로 커버할 수 있을까 이런 약간 도전 의식도 같이 포함해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렇게 했고 어떻게 따로 작품을 참고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우선 감독님과 굉장히 많이 얘기를 나누려고 했고요. 그냥 우선 대본을 굉장히 더 섬세하게 최대한 많이 내가 읽을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그 많은 시간과 어떤 집중을 해서 대본 속에서 많이 그 나연이라는 인물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찾아내고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특별한 해석이나 이런 것보다는 감독님을 믿고 또 대본을 열심히 많이 읽어서 나연을 어떻게 더 표현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노력하고 집중했었습니다. 네, 혹시 감독님 청원해 주실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캐릭터에 대해서. 우리 이엘리아 배우가 역할을 한 천나연이라는 역할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기자분 질문 중에 저도 있긴 있는데 저희가 이 작품 속에 그 희생자들의 시선이 있어요. 피해자들의 시선이 또 경찰들이 보는 시선 각 시대별로 시선들이 존재하는데 그 피해자들이 보는 시선의 대표적인 대표자죠. 천나연이라는 캐릭터가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건 어떤 어린 시절 뭐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캐릭터 분석보다는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감정을 유지하자 그거를 너가 대표하는 것 같다라는 걸 계속 얘기를 했고요. 피해자들의 시선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계속 가져가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무거울 수 있고 또 현재의 모습과 다른 어떤 이면에 조금은 예민할 수 있고 좀 더 무거운 감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너무 베테랑 선배님들이세요. 그래서 약간 무거운 분위기에 반대될 만큼 현장 분위기를 너무 재밌게 정말 오래 함께 이 시간을 이겨냈던 사람들처럼 어떤 말할 수 없는 어떤 정과 어떤 그런 마음들을 나누는 느낌을 제가 받았던 것처럼 너무 분위기가 보시는 거와 달리 엄청 재밌었고 되게 웃음을 오히려 참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영광입니다. 김현석 선배님 닮았다는 소리는 저 진짜 처음 들어봤고요. 네. 그만큼 배우로서는 뭐 얼굴에서 풍기는 이미지라는 게 나이에 따라서 예, 좀 더 비슷하긴 하지 예, 근처로 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걸로 기본에서 시작하자고 다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연대기적으로 되게 긴 시간에 한 인물을 연기를 해야 되고 근데 다행히도 각 신마다 그 분위기나 이유나 어떤 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지 어떤 이유들이 좀 담겨져 있어서 나라면 어떻게 할까? 라는 생각으로 매 씬을 좀 풍부하게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좀 가지고 연기 임했던 것 같고 신경 썼던 부분은 어쨌든 이게 또 시대가 왔다 갔다 해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어쩔 수 없이 또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찍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어서 그때 그 톤의 유지나 통일성을 좀 어떻게 가져갈까를 많이 중점적으로 생각했었고 다행히 분장이나 의상팀에서 많이 도움받았습니다. 의상 말씀 주셔서 허성태 배우님은 이번 작품에서 굉장히 다채로운 의상을 많이 입으셨어요. 장규석 배우님은 거의 단벌에 가까우셨는데 굳이 정도 재밌었거든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우리 저희끼리도 얘기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의상을 많이 입어본 게 처음인 것 같고요. 장근석 배우도 이렇게 옷을 단번만 입은 게 처음이었다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서로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혹시 장근석 배우님 청원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어떤 에피소드라든지? 옷 갈아입는 시간이 최소화였어서 현장도 굉장히 빠르게 잘 입고 장근석 배우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시안 프린스고 워낙 그런 이미지가
정말 좋은 이미지지만 많죠. 그래서 누구나 다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장근석 배우랑 이 작업을 아직 결정이 최종적으로 나지 않고 미팅을 했을 때 그 같이 술을 한잔 했었는데 그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친구도 나이를 이제 먹었구나. 먹었다라는 표현이 그 뭐 군대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일도 겪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아, 성인? 진짜 성인? 그런 느낌이 저는 물씬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 이 형사가 갖고 있는 캐릭터, 우리 구도환이라는 형사가 갖고 있는 캐릭터를 장근석이 잘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 믿어 의심치 않았고 제 이미지 속에 있는 형사였던 그 그림이 있었는데 그 그림을 같이 얘기했고 내보자 해서 의상이라든지 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같이 협의하고 이야기해서 만들어내기 시작을 한 거고요. 너무 잘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획의도에 뭐 가까운 이야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믿기는 저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이 대본을 처음 받아지고 이 대본을 읽었을 때의 느낌은 약간 뭐 영화의 그 파고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런 느낌은 좀 받았어요. 그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살면서 다 욕망과 욕구가 있죠. 저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있고 다 그거를 실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이제 탐욕이라는 것으로 발현이 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지점 그 지점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그게 주된 주제고요. 그냥 저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잠깐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이게 범죄적인 용어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이 사건들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진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합리적 의심을 해보자. 그런 게 저희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저는 우리 이엘리아 배우님, 장근석 배우님과 함께 여기 주연 배우라는 타이틀로 앉아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관념만 빼고 이런 극 중에 타겟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같이 세 명이서 이끌어가는 거지만 이렇게 중요한 부분으로 이끌어가는 건 처음 경험인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찍을 때는 너무나 재밌고 이래서 또 관객에서 주변 배우들과 이렇게 어울리면서 너무 또 6개월 정도 시간은 너무 후다닥 지났고 촬영 당시에는 그런 게 없다가 지금 엊그제부터 그런 부담감이 이상하게 많이 오더라고. 이제 또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또 그게 과연 편집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본 작품이 어떻게 반영이 돼 있을까. 저는 메신을 하루하루 현장 가서 찍었던 것밖에 없으니까 주연 배우로서 이게 어떻게 작품에서 어떻게 제 연기가 녹아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 나가질까 되게 궁금했는데 네, 오늘 엘리야의 눈물을 보면서 셋을 같이 봤는데 제가 육성으로 이렇게 너무 새끼를 봐서 저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 같은 생각이 약간 들고요.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또 빠른 시기에 늦은 시기에 들어와서 연기를 늦게 시작했지만 빠른 시기 내 그 주변에서 중심으로 그걸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셨는데 그것도 어떠신지 늦게 시작 뭐 10년, 12년 된 것 같은데 장근석 배우님은 30년 경력이시고 저는 이제 10년 차라 항상 시인의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고 좀 감리의 모양을 하고요. 저도 너무나 가족들하고 연결이 있으나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보면 되게 빠른 시간인 것이거든요. 10년, 11년이라는 게. 그래서 참 가족들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겪었던 에피소드들은 첫 번째는 되게 저는 놀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현장만큼 이렇게 앵글의 다양화가 나올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카메라도 작아지고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앵글들을 찍은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 점이 흥미로웠었고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에피소드가 생길 예정입니다. 저희가 아직 촬영을 좀 하고 있는 중인데 큰 재밌는 또 그림을 만들고 있어서 네, 그렇게 할 거고 또 현장에서 에피소드 또 재밌었던 거 있었나요? 네. 아, 네. 이제 촬영 한 달 뭐 남짓 남았는데 3일 전에 엘리야 배우랑 처음 연기를 해봤고요. 근석 배우랑 한 6일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구조적인 구조적인 어떤 플롯이 약간 서로 반대되는 곳에 다른 시간대에 있는 공간 그런 시간들이 많아가지고 예. 지금부터 많이 만날 계획입니다. 이런 요즘 드라마들 다 너무 재밌어서요. 저희도 좀 재밌었으면 좋겠는데 빌런이 악해야만 한다라는 걸로 이 드라마를 만들진 않았고요. 계속해서 저희들 생각은 했어요. 이 많은 사기 사건들 이게 저희 대사에도 나오는 일이 나오는 건데 살인보다 사기 사건은 사기가 더 나쁜 거일 수 있다라는 대사가 있는데 그거는 살인은 어떤 대상이 있죠. 보통의 경우에. 근데 사기 같은 경우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다 보니까 더 많은 피해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의 시선에서 좀 보고 싶었고 뭐 저희가 말씀드리는 빌런 노상천이라는 캐릭터의 연대기를 그릴 생각은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강 빌런일 수 있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 세 가지 시간대, 세 가지 사건이 나중에 모여지는 지점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마주할 때 아마 좀 이 드라마에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억지로 제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그것이 자연스러워야 하고 무엇을 할 때에는 그것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 또 저희는 대본을 믿어야 하는 그런 배우라는 직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 혼자의 의도대로였다면 아마 맞지 않는 답이 나왔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굉장히 많은 고민 속에서 캐릭터를 표현하고 만들어가는 데에 시간이 소요가 됐었고 그 문장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5년 동안 쉬면서 저를 이제 채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한 번도 어떤 휴식이란 걸 해본 적이 없고 나는 연기를 하는 게 좋고 현장에 있는 게 좋아서 내 어렸을 때부터 데뷔를 해서도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해왔었는데 의도치 않게 이제 의도치 않다기보다 생각보다 좀 길었던 그 시간 동안에 과연 제가 뭘 얻었고 뭘 채웠고 뭘 비웠는지에 대한 첫 번째에 보여드릴 수 있는 자리가 미끼라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5년 동안 아까 뭐 하고 지냈냐고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연기 트레이닝을 받았었거든요. 그때가 진짜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좀 촬영 시작되기 전에 겁도 많았었고 내가 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스스로에 대한 의문들 생겨서 몇 달 정도 레슨을 받았는데 그때의 어렸을 때 내가 연기를 하면서의 가졌던 흥분감, 그 기대감 그리고 이거를 또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던 시간들 하나하나가 되게 저한테는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이었고 그 5년이라는 시간은 아마 그런 저를 채우고 비우고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에피소드 하나 생각났어요. 이혜지 씨가 이 드라마 때문에 면허를 땄는데 차를 운전하는 신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옆자리에 탈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후진할 때도 제가 도와주긴 했습니다. 그래도 쇼니스는 좋은 드라이버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혜리아 배우님 여기에 대해서 더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안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희가 시간대 별로 나눠져 있고 과거의 그 시간대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중점을 뒀던 거는 그 시간대가 어떤 과거의 해상, 우리가 흔히 플래시백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해상의 느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냥 동시간대 같이 일어나는 사건처럼 보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려고 어떤 지금 시대와 시대를 연결하는 시퀀스라든가 그 연결 지점들을 다 고려해서 좀 촬영을 해서 그 분명히 다른 시대에 있는 인물들이고 다른 시대에서 존재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게 한 시대처럼 지금 다 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보이기를 좀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촬영하고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위키 즐겁게 봐주시고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년의 시간을 깨트리게 만들어주신 미키 팀에게 감사드리고 더 많은 분들이 미키에 덫을 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겨울 미끼로 함께 따뜻하고 즐겁고 재밌고 유쾌하고 어떤 스릴 넘치는 시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촬영 한 달 남았는데 더 끝까지 안전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끼에 참여하신 모든 배우님들, 스태프분들과 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 그 끝엔 진짜 범인이 나타날 거야.